만세! 내가 쓰는 제품 절감해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제가 첼라를 리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이 편리한가. 두 번째, 성능은 확실한가. 일단 이 두 번째, 성능이 좋지 않게 되면 첼라는 못 써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채널락에서 나오는 첼라 GL10입니다. 이제 첼라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디에 쓰이는지는 다 아시는 제품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첼라 하면 일반인분들은 잘 쓰시지 않는 전문가분들만 쓰시는 마이너스러운 공구로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첼라, 옛날 몽키 스패너처럼 집에 한 가지는 꼭 구비해야 되는 그런 공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첼라는 물기만 하면 원형이나 육각, 잡으면 다 돌려버리거든요. 이래서 성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원형 파이프를 잡았는데 미끄러진다? 그러면 첼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첼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채널락의 GL10은 기본형의 워터펌프 플라이어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오토, 풀오토 워터펌프 플라이어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한 유니어에서 나오는 오토 워터펌프 플라이어인데요. 모재 굵기가 어떻게 되든 잡으면은 자동으로 거리를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굵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가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매우 편리한 제품이죠. 유니어 제품이 가성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매우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 오토 제품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기본 첼라의 제품군의 금액이 내려가네. 전문가분들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만세! 내가 쓰는 제품 절감해진다. 왜냐하면 기본의 워터펌프 플라이어 첼라가 내구성은 갑 오브 갑이거든요. 이런 오토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톱니로 잡아지거든요. 이 제품은 잘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리뷰를 하면서 몇 가지를 부숴먹었습니다. 기어가 이빨이 나가더라고요. 그 간단한 이빨 하나 때문에 첼라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기본형 첼라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이런 식으로 나 있습니다. 아래턱의 이빨과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하게 물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평생 기어가 부서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채널락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클라인 툴스와 쌍벽을 이루는 메이드 인 USA 제품이거든요. 자, 한 가지의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육각 부분이야 당연히 잘 물고 돌려야 되는 이빨 구조인 건 아시겠죠? 근데 이 제품의 성능을 보려면 뭐다? 그렇죠, 안쪽에 있는 이빨로 원형 파이프를 얼마나 잘 물어줄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올라가 봤습니다. 이게 원형 파이프를 첼라로 물어넣고 첼라 손잡이 쪽을, 헤드를 발로 밟은 게 아니고요, 손잡이를 발로 밟아서 올라가 봤거든요. 제가 몸무게가 80kg니까 어이구, 보통 비밀인데 제가 첼라 실험을 할 때 다 올라가 봅니다. 다 올라가 봤는데 이빨 부러지면 리뷰 끝, 미끄러지면 리뷰 안 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안 미끄러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라가는데 무섭더라고요. 막 느릅느라니까. 근데 이빨은 아예 안 미끄러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아무리 메이드 인 USA라고 해도 금액이 비쌌으면 크게 메리트가 없어질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시중에 비싸고 좋은 제품들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제품이 만 원대 요즘에 중국산도 만원대 안 해요. 막 2만원, 3만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메이드 인 USA의 10인치 첼라가 만원대다? 거저인 겁니다. 가성비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고가 많이 없대요. 심지어 12인치 모델이 원래 있는데 이미 품절이랍니다. 이 극가성비의 채널락의 워터펌프 플라이어, 첼라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써질까? 하고 사면 안 쓰거든요.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매를 눌러주시고, 꼭 필요하시는 분들은
만 원대가 말이 되나.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3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양한 정보나 짧은 동영상도 올리고 있는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원은 말이 안 돼요. 이게 만 원대라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감사합니다.